네, 이 종목 머선일이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움직이고 있는 여섯 가지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OIL이 되겠습니다. S-OIL 이번에 국제 유가 관련해서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국제 유가는 100달러 아래로 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또 시티그룹의 보고서에서도 이 경기 침체가 초래될 경우 브렌트유가 연말까지 60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함께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S-OIL의 주가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8%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주가는 93,3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이번에 일본 업체에 배터리 1조 원 공급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번에 일본 1위 상용차 업체인 이스즈 자동차와 함께 트럭 전동화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기로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년부터 4년 동안 이 업체에다가 원통형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주가는 1% 넘는 상승률 기록 중이고요. 또 36만 7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아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무상증자 소식입니다. 모아데이터는 전날 보통주 1주당 5주의 신주를 배정하겠다고 무상증자 결정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7월 20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8월 10일인데요. 이번 무증을 통해서 2,702만 9,360주의 신주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무증 테마로 움직이게 되면서 모아데이터가 상한가로 달성을 했고요. 29% 넘는 상승률 나타내면서 주가는 25,5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G2파워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탈원전 관련한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폐기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기대감이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작이 되면서 G2파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G2파워 역시 8% 넘게 상승세 나타내면서 35,15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광무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광무는 엔캠과 91억 원 규모의 리튬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48.52%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지난 2월 동안 4년 연속 적자로 관리 종목에 지정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오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5% 상승하면서 주가는 2,94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수급적인 이런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블록딜 여파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블록딜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보유 중인 이 SKI 테크놀로지의 지분 전량을 블록딜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할인율은 9.95%에서 14%로 알려졌고요. 이는 전날 종가로 적용할 경우 주당 매각 가격은 82,130원에서 86,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리스크가 부각받으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12% 넘게 하락하면서 주가 역시 83,000원 초반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네, 이렇게 장 초반부터 움직이고 있는 6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머선일이고 시간이었습니다.